이 영상은 언제 떡상할지 모르는 더본코리아, 즉 백 대표님네 브랜드에다가 빨대를 쪽 뽑기 위한 일종의 선매술할까? 뜨면 뜨고 아님 말고 뭐 그런 마인드로다가 가볍게 만들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바로 지난 12월 관악구 봉천동의 파일럿 매장을 오픈한 백보이 피자가 그 주인공인데요. 보시다시피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대표 브랜드는 물론이거니와 아직 테스트 브랜드에조차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노프 유튜버가 이런 신상을 가져오면 어떡하냐고요? 나도 거시기 뭐야, 그 알고리즘인지 처고리즘인지 모르고리즘인지 그거 한번 탐고 싶으면 어쩌겠냐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유튜버 봐봐. 이것도 분명히 광고는 뭐네 헛소리하고 싶은 양반들이 좀 있을 텐데, 이게 광고면 광고라고 광고를 했으면 했지 왜 내가 뒷광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광고로 숨기고 싶어 할 거라는 전제부터가 틀려먹었어. 나는 광고가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지 않거든. 애초에 유튜브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야말로 가장 초심에 가까운 컨텐츠이자 유튜브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광고라고 밝혔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 이건 뭐 광고니까 하고 넘어가 주실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부인하면서까지 혼자 나서서 욕받을까 될 필요가 없다고. 걸리면 채널 나락가는 건 안 봐도 비디오인데 말이야. 아무튼 일단 13시 40분경에 매장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영업 몇 시까지 하시나요? 저희 지금 재고가 떨어져서 지금 주문이 어려우세요. 오늘 아예 안 돼요? 일단 4시쯤에 다시 할 것 같은데. 아, 4시요? 주문 막 밀리면은 주문이 못 받아서 확정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배달은 그럼 거의 안 되는 건가요? 아, 네, 배달보다는 포장이 안 되는 거 나으신 것 같아요. 몇 시쯤부터 사람들 보이세요? 저 일단 4시 생각하고 있는데 4시요? 미리 전화 주시면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첫인상을 말해보자면 직영점이라서 더 그렇겠지만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한 응대가 인상 깊었어요. 사실 오기 전 봉천에 거주하는 정보원에게 먼저 한번 물어봤더니 배달시켜 먹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다고 듣긴 했는데 벌써 소문이 퍼져서 주문을 쳐내기가 벅찰 정도인가 봅니다. 출발하기 전에 두세 번 전화를 해봤는데 연결이 안 됐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기도 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물어도 썰어야 하듯 도보약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서 주말에 올릴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사실 이날은 원래 강원도 영월 주천이라는 동네에 1박 2일로다가 로켓 촬영을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멤버 중에 두 명이나 급선무가 생겨서 일정이 캔슬되는 바람에 당일 정오가 넘어서 급하게 잡은 일정이었거든요. 여기는 봉천역 3번 출구 방면의 카페 이리자라는 곳인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노트북 작업을 하기에 좋았고 스크립트를 쓰면서 오늘 함께한 멤버를 기다렸습니다. 모텔입니다. 남자랑 왔어요. 이 백보이 피자 봉천점은 포장 배달 전문 매장이거든요. 요새는 홍콩 반점도 배달 전문 매장들이 생기던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꼬시국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모텔을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되나서 급하게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깔아봤는데 사실 야놀자는 켜보지도 않고 여기어때로 대신 예약을 했습니다. 왜냐면 개그맨으로 유명한 주당 신동엽 씨가 광고를 했었으니까. 봉천역 근처에는 모텔이 없기 때문에 신림이나 서울대 입구 중 태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혹시라도 구매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플랜B로 백업했던 현지인 추천 맛집이 있는 샤데 입구 쪽에 모텔촌으로 왔어요. 그런데 피자 안 먹고 또 어딜 가고 있는 거냐고요? 마침 이 백보이 피자의 연유 치즈 스틱이 어찌된 연유인지 미국 피사의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내친 김에 오늘은 한번 아메리칸 스타일로다가 피자를 즐겨보려는 거죠. 여러분, 미국 피자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디트로이트니 시카고니 여러 종류의 피자들이 있지만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국 피자는 일단 좀 식어 있어야 합니다. 맨하탄의 조각피자 집들에 가보면 꼭 피자들을 종류별로 다 미리 구워놓고선 미지근하게 보온만 해두면서 다 식은 피자를 팔더라고. 옐프에서 4점 후반대인 집들도 말이에요. 그 물가 비싼 동네에서 가장 싸고 양면 음식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미국 하이틴 영화나 미드 같은 걸 보면 엄마 아빠 없다고 집에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할 때 왕따시만한 피자를 몇 번씩 시켜놓고선 질리지도 않는지 다 식은 피자를 하룻밤 내내. 사실은 포장 주문을 해두고 18시 반에 픽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하필 같이 먹을 동생놈의 스케줄이 좀 딜레이돼서 금요일 퇴근 시간대에 걸리는 바람에 19시 20분이 돼서야 픽업했기 때문에 이미 다 식어 있었을 줄 알았는데 따끈하게 보관을 해주셨더라고요. 하지만 모텔에 입성한 시간이 이미 19시 반. 원래는 18시 반에 도착해서 피자를 간단하게 맛본 다음 나가서 2차, 다시 들어와서 3차를 하려고 했는데 9시 통금 때문에 피자를 먼저 먹으면 2차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1차를 먹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피자를 맛보기로 했던 거예요. 열심히 야부리를 터는 동안 도착했습니다. 도쿄 마라탕. 이 집이 또 로컬 봉천러들에게 꽤나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메뉴! 마라 좀 많이 잡숴봤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집의 메뉴판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이상한지 찾으셨나요? 3, 2, 1. 바로 마라탕과 마라샹궈의 가격이 같다는 겁니다. 보통 마라 전문점들에 가면 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차피 똑같은 재료를 내가 골라 넣는 건데도 이상하게 샹궈의 가격이 많게는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거였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양보해서 샹궈의 양념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쳐도 그게 원가에서 주재료들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테고, 그렇게 치면 탕에는 샹궈에는 안 들어가는 육수가 더 들어가니까 솔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뭐 볶음은 억제를 해야 하기도 하고 추가로 기름튄 것 닦는 인건비까지 녹아있는 거라면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샹궈는 내 돈 주고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
거고 똑같은 재료에 국물이 없어서 양은 더 적은데도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니까. 그런데 이 집은 이렇게 탕과 샹궈의 가격이 동일하다 보니까 왠지 샹궈를 안 먹으면 손해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무따 샹궈를 먹기로 결정을 했고요. 우리 먹기엔 양이 좀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따가 피자 먹을 때도 좀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재료를 담고 소고기들 양고기 하나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동생은 잘생긴 덕윤입니다. 재수 없어. 마라샹궈가 나왔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일단 한 입. 프레오리. 는 실패. 또 실패. 나도 실패. 아침에 도토리묵 반도만 먹은 다음 입시가 다 될 때까지 코피만 빨고 있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회오리가 잘 안 나오네요. 다시 왜요? 안 되지 오늘따라? 잘 안 됐나? 배고파서 그래. 윤석도 요새 유튜브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일단 저를 따라서 먹는 걸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나중에 왜 괜히 뽐뿌로 넣어가지고 이 지옥계를 꺾여야 했냐고 나를 원망하면 안 될 텐데. 맥주가 서운할 것 같으니까 소맥을 한번 말아서 구독자님들과 듣잔. 사람이 있죠? 떼어 다녀야 돼. 잘하지 맛있는 거. 다 먹었습니다. 9시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도 했고 이날은 사실 촬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형동생으로서 토킹어바웃을하려고 만났던 거라 가볍게 먹고 일어났습니다. 맛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간이 제법 센 편인데 처음 한두 입은 좀 짜다 싶긴 했지만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까 안주 삼기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짜긴 짭니다. 이 집을 추천해준 정보원 말로는 마라향이 굉장히 세서 본인은 잘 못 먹는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괜히 쫄아서 중간 맛으로 주문했더니 맵거나 마한 느낌이 그리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그냥 매운맛으로 시킬 거라고 후회를 했어요. 다만 저희가 둘 다 집에 마요를 사둘 정도로 마한 맛에 익숙하고 또 그 느낌을 즐기기 때문에 마린이 여러분들께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더 사가지고 모텔로 돌아왔고요. 포장 주문 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토마토 치즈 스파게티, 슈퍼 백보이, 연유 치즈 스틱, 미트 폭탄입니다. 이 집에서 판매하는 피자는 총 3종으로 14,900원짜리 불닭발 레전드 피자가 하나 더 있는데 룸메가 닭발을 좋아해서 그것도 하나 포장해갈까 하다가 룸메는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럴 바엔 그냥 닭발을 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패스했어요. 이 집은 피자집으로서는 특이하게 막걸리를 취급하 5,500원짜리 마기오름 탄산 막걸리를 오픈 이벤트로 3,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병을 주문해놨는데 실수로 한 병을 팔아버리셨다고 해서 그냥 한 병만 들고 왔고요. 소스 역시 두 종을 판매하고 있어서 하나씩 맛보려고 했는데 역시 품절이라 맛을 보지 못했어요. 이 마기오름 막걸리는 처음 부른 막걸리였는데 더본 홈페이지에서 브랜드 정보를 보니까 백 대표님이 새로 런칭한 막걸리바의 시그니처 제품인가봐요. 우선은 스파게티를 먼저 먹어보는데 이 피자집 오븐 스파게티는 리뷰 이벤트로 먹는 게 국룰이죠. 막걸리는 일단 잘 섞어줍니다. 저도 한번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바트를 돌려보는데 아 벌써 15년이 넘었다 보니 몸이 기억을 못하네요. 원래 병이 좀 무거워야 되기도 하고 라벨부터 탄산을 강조해놓은 제품이다 보니까 뚜껑을 열 때 살짝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무난하네요. 탄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체감상 일반적인 장수나 지평 등의 막걸리에 비해 탄산감이 대단히 풍부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고요. 맛도 무난하고 평범한 편입니다. 달콤하다는 설명이 있어서 너무 달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렇게 단맛이 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장수나 지평 같은 대중적인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난하게 드시기 좋은 막걸리입니다. 스파게티는 솔직히 다 식은 오븐치즈 스파게티가 대단한 맛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1차를 먹고 왔음에도 눌리지 않는 이 맛, 치즈와 토마토 소스와 탄수화물을 꾹꾹 눌러담은 이 맛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게다가 공짜잖아요. 따끈한 상태로 먹었다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고요. 룸메가 별로 안 좋아해서 파스타도 자주 먹을 일이 없지만 부족한 체내 듀럼밀 농도를 맞출 수 있는 건 오롯이 이따금 먹는 이 피자집 오븐 파스타 덕분이죠. 요놈 되게 맛있게 먹네요. 맛있냐? 나도 한 조각 들어보는데 하차는 크기긴 한데 하차는 크기 야 내 손
땡바나만 맛있어. 백보이 피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이즈가 10인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운데 이 정도면. 짜는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짠맛이 식으면 올라오잖아. 따뜻하면 반짝했네. 인터넷상에는 짜다는 평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서 먹고는 마라샹궈가 워낙 짰어서 그런지 아니면 짤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먹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짜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딱 안주 삼기 좋은 느낌? 미국 스타일이야. 짜르만 완전 아메리칸. 연유 치즈 스틱은 아까도 말했지만 파파존스 치즈 스틱에 연유를 뿌려놓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치즈의 고소한 향이 연유에 묻히지 않더라고요. 그냥 파파존스 치즈 스틱을 먹는데 살짝 달달한 맛이 같이 느껴지는 정도의 느낌?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저로서는 예상외로 먹을만 했는데 연유에게 큰 존재감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대실이 11시까지인데 진지한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빠듯해서 촬영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술 먹는데 집중을 했고요. 남은 건 적당히 나눠서 집에 들고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또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었습니다. 사실 술도 취했겠다. 차게 먹어서 맛을 제대로 못 느꼈을 테니까 따뜻하게도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해보겠다가 원래 취지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피자에서 중요한 건 맛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백보이 피자가 가장 주요한 고객층으로 타겟하고 있는 대상은 가성비를 중시하고 남은 피자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돌리는 간단한 과정조차 기피할 정도로 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1, 2인 가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더보는 국내 굴지의 외식업체이니만큼 저 같은 일개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근저에 있겠지만 더보의 다른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결이 그러하듯이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성비라는 키워드이죠. 가성비.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대 성능비라는 뜻으로 성능이라는 것은 맛, 양, 감성 그 밖에 여러 요인에 기인한 만족도를 포괄하는 개념이겠지만 적어도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성의 포지션은 대부분 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양비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 만족도를 뜻하는 단어만을 놓고 보면 거의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가심비라는 단어와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이겠죠. 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들은 심의 영역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가성비, 아니 가양비의 측면에서 백보이 피자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말했듯 백보이 피자는 10인치 단일 사이즈 브랜드입니다. 1인치를 센치로 환산하면 2.54cm니까 지름이 25.4cm. 이해하시기 편하게 타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드리자면 피자 스쿨이 12인치 단일 사이즈, 피자마루 라지가 13인치고요. 파파존스 레귤러가 9인치, 미스터 피자 미디엄이 11인치입니다. 이 백보이 피자의 사이즈는 도미노와 피자헛의 M자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 대식가가 아닌 성인 남성이라도 1인 1피자는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양입니다. 굳이 원주율을 가져와서 계산을 두드려보지 않더라도 무조건 큰 사이즈를 시키는 게 이득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자를 시켜 먹을 때 M자를 시켜 먹을 일은 거의 없는데 이 백보이 피자는 최소화된 종류와 사이즈로 선택의 폼을 제한함으로써 결정장애로 인한 고민을 사전에 차단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만 보고 받은 첫인상과는 달리 양으로 따지면 가성비가 대단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이즈에 비해서는 토핑도 나름 알차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 나쁘게만 보여지진 않기도 해요. 특히나 전국에 단 한 곳뿐인 백 대표님의 피자집이라는 걸 감안하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경험, 액티비티의 측면에 까놓고 말해 이거 먹어봤다 하는 아는 척을 하기 위한 소재로서는 딱히 지불하기가 부담되는 금액은 전혀 아니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는 가성비가 좋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다만 정식으로 프랜차이즈화가 됐을 때 다른 대형 브랜드, 소위 메이커들의 동일 사이즈 피자들에 비하면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우는 저가 브랜드들이나 동네 피자집들, 특히 그 중에서도 푸짐한 토핑으로 각 동네들을 주름잡고 있는 로컬 상위 랭커들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테스트 초기이니만큼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 변화를 시도해서 더욱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술을 많이 안 먹는다고 초심을 잃었네 배가 불렀나는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는 초심을 잃거나 배가 부를 만큼 돈이 되지도 않고 오늘은 평일이잖아요. 요건 일종의 뽀나리 같은 개념으로 다가올리는 영상이라고 술 한번 진하게 박살내는 영상은 주말에 제대로 된 거 하나 더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들 하시고 혹시라도 불편해하려고 시동 걸고 계셨던 분들은 미안한 만큼 됐다고 댓글 따봉 구독 플러스 공유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로퍼들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May the force be with you.